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우먼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민공방군. 자, 민공방군 입고된 아이, 지금 이제 3번과 4번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3번과 4번이 입고가 새로 되어 온 아이들이고요. 자, 신상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요, 제가 지금 신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신상인데요. 보시면은, 요렇게 예쁩니다. 어우, 예뻐, 예뻐. 제가 요렇게 지금 아이들 요렇게 해놔봤어요. 어우, 너무 예뻐. 지금 해도 좋고, 오늘 날도 좋고, 자,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3번과 4번 지금, 어머, 얘는 무당벌레가 여기 있었네. 나 몰랐네. 세상에. 어우, 예쁘다. 어머, 여기 짬짬이 진짜. 아우, 사장님 신경 많이 쓰셨네. 막 무당벌레. 자, 민공방분입니다. 자, 항아리처럼 생겼죠? 여기 보시면 자, 3번이거든요. 자, 우리 고객님들 3번입니다. 두 개에 5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해가 지금 제 뒤쪽에서 이렇게 비춰서 지금 제 그림자가 살짝 비치는데요. 그거 조금 보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해가 있을 때 제가 민공방분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항상 밤에 오후 늦게 이렇게 갖다 주시거나 하는데 오늘은 아침에 일찍 오셨더라고요. 자, 오늘은 진짜 주말입니다. 토요일인데 토요일 아침에 우리 사장님 갑자기 예쁜 거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민공방문을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가 큐빅 항아리입니다. 자, 큐빅 항아리 두 개에 5만원입니다. 자, 택배비 부담도 없으시고요. 자, 너무 좋은 사이즈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빨리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자, 이 아이를 번호를 붙일까 했어요. 번호를 붙일까 하다가 번호를 붙이면은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을 드려야 돼서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 이 아이는 조금 수량이 좀 있습니다. 자, 큐빅 항아리 분은 조금 큐빅이 있어요. 3번.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큐빅이 조금 있는데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게 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자, 품절 없는 아이를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 인기가 대박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항아리 사이즈에, 자, 여기다가는 뭘 식지 않아도 이쁜 아이가 이런 항아리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창을 하나씩 심어도 예쁜 아이가 이 항아리처럼 생긴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똥똥하게 생겨가지고서, 자, 얘는 지금 원칼라인데요. 자, 위아래 똑같은 칼라를 발라놓으셨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요. 자, 투톤입니다. 투톤에 지금 두 칼라를 지금 위에는 하얀색, 약간 밑에는 진짜 복숭아빛이 나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큐빅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고객님들 요즘 애완용 속 같은 아이들 또 조그만한 아이들 많이들 들이시죠? 자, 애완용 속 아이들을 하나씩 식재를 하셔도 예쁜 아이고요. 자, 여기다가 두문잎빛이 우리들 심어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자, 제가 정말 줄라이나 너무 좋아하는데 줄라이나가 요 정도 큰 사이즈가 있을까 싶을 정도긴 한데 줄라이나도 합식을 하시면 예쁘죠? 근데 저희 매장에는 지금 줄라이나가 자, 입고된 건 없고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앉아서 설명을 드려야 더 예쁜 아이를 표현을 해드릴 수 있어서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요, 약간의 요거는 이제 색깔 발림을 하다가 유약을 바를 때 살짝 스펀지로 닦아냅니다. 닦아낼 때요, 우리 사장님께서 살짝 조금 더 닦아내고 덜 닦아내고 그 표현을 할 때 살짝 덜 입은 그런 색감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다육이를 심어 놨을 때는 예쁜 색감, 예쁜 그런 아이죠. 자, 보시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종이컵을 옆에다 놓고 보면요, 어머, 종이컵이 콩대기만 해. 자, 목대 있는 아이를 식재를 하셔도 되고요. 자, 따그리 같은 아이들 식재하셔도 됩니다. 자, 11.5cm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어쩜 이렇게 내 맘에 쏙 드는지 사이즈 너무 좋고요. 자, 아이 크기에 비해서 이 무게감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무게감도 좋아요. 이 사이즈가 11cm가 넘어가면 일단은 화분 사이즈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사장님 신경 많이 쓰셨네요. 자, 높이 사이즈 체크해 드릴게요. 11.5cm. 자, 입구 사이즈 11cm, 높이 사이즈 11.5cm가 되는데요. 11cm가 되는 아이도 있고 살짝 11cm가 넘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라색. 자, 저 팥죽 색깔 참 좋아하죠. 제가 원래 약간 차가운 쪽에 자, 파란색, 보라색, 남색, 초록이 제가 이런 색감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자, 큐빅은요,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 제가 지금 바탕 색깔을 조금 맞춰놨습니다. 지금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탕 색깔을 지금 다 맞춰놓고요. 제가 큐빅 색깔은 그냥, 자, 똑같은 큐빅 색깔이 있기도 하고요. 자, 큐빅 색깔이 다른 큐빅 색깔, 자, 핑크와 노랑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 꽃다발 묶어놓은 것처럼 리본을 묶어놓기도 하고요. 자, 나무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런 거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 어우, 이거 뭐, 이렇게, 애가 터졌어요 라고 터진 게 아니라요. 자, 이게 색깔 발림을 하다 보면은요, 터치감에 의해서 이 색깔이 살짝 뭉친 거를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요런 느낌이 날 수 있는데요. 요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에다 큐빅을 두 개씩 더 박아 주셨네. 아이고, 자, 요거 진짜예요. 자,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항상 민공방문 이 소개 영상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큐빅을 정말 견고하게 제일 잘 박아주시는 우리 민공방문 사장님, 이거 인건비 진짜 많이 들 거예요. 저는 이거 큐빅이요, 제가 해봤습니다. 자, 큐빅이 떨어진 화분이 있어서 한 두 개인가 세 개를 하려면서요. 야, 요렇게 해서 핀셋으로 잡아갖고 핀셋 잡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붙이려고 요렇게 해고 저렇게 본드가 옆으로 질질질질 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요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요렇게 깔끔하게 깔끔쟁이로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두 개에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큐빅 항아리, 자, 3번입니다. 3번. 이 아이는 가성비 정말 갑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아트델리나, 이제 우리 고객님들, 자, 러우 같은 애들 있죠? 러우, 목대 있는 아이들. 자, 일단은 둥근잎 뷰티 후리들을 심었을 때 얼마나 예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얀 아이들 여기다가요. 자, 외두 사이즈, 얼큰이 사이즈 하나씩 실제를 하셔도 예쁘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제가 그, 에스메랄다 정말 예쁘게 키워서 한번 가끔씩 보여드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도요. 자, 에스메랄다 막 생얼이 막 바글바글 나오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식재해도 얼마나 예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스펀지로 톡톡톡톡 찍어서 이렇게 투톤 발림을, 자, 우리 네일 바를 때 그러잖아요. 스펀지로 톡톡톡톡 찍어주시잖아요. 자, 여기는 살짝 명암을 좀 진하게 넣어주시고 여기는 살짝 연하게 넣어주시고 해서, 자, 투톤 발림이 너무 예쁘게 된 요 민공방문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가다가 이렇게 원컬러가 있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색깔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도 맞췄는데요. 자, 일단은 바탕색을 조금 제가 맞춰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새로 나온 컬러, 자, 새로 나온 컬러는요, 이 블랙 발림이 있어요. 블랙 발림이 있는데 우리 고객님들, 요거는요, 블랙 발림은 한 두 개? 세 개? 한 많이 골라 한 4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다예요, 세트는요.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요거는 요 색깔 주세요, 요 색깔 주세요, 큐빅 나 이 색깔 주세요가 아니되옵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는, 자, 프리티 다육에서 만나보는 첫 신상품입니다. 신상품이기 때문에요. 자, 사이즈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이즈 최고입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요, 자, 뭘 생각하고 있냐, 주피터 있죠. 자, 주피터 10,000원짜리 하나를 턱 심으면 얼마나 예쁠까, 카시오 조금 외두 사이즈를 하나 심으면 얼마나 예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큐빅 항아리 3번이었습니다. 2개 5만원입니다. 택배비 부담도 없고 너무 좋아요. 자, 우리 고객님들 종이컵 사이즈 제가 해드릴게요. 자, 종이컵 이렇게 들어갑니다. 넉넉한 사이즈죠. 자, 종이컵 사이즈 체크 꼭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어휴, 잘했네. 거기다 꼽아봐. 자, 4번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4번은요. 자, 두 개에 6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코사지. 자, 항아리인데요. 코사지입니다. 코사지. 자, 꽃 코사지가 이렇게 예쁘게 붙어 있습니다. 꽃 코사지 4번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아이도, 자, 보시면은요. 자, 흰 바탕에 원 컬러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투톤 컬러가 있습니다. 투 컬러, 원 컬러.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자, 우리 고객님. 자, 요거 정말 꽃, 이쁜 꽃입니다. 자, 제가 요렇게 이쁜 꽃을, 자, 우리 그, 사장님, 저 이번에 너무너무 예쁜 걸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 첫 신상품을 저하고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를, 자, 우리 고객님들도, 자, 눈 힐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들, 자, 이 아이 보시면서 많은, 자, 이 봄에 정말, 내가 지금 우울했었어. 우울했는데 이 민공방문 보시면서 그냥 그 우울함을 툭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요렇게, 실장님, 나 이거 갖다 준 거야?
어우, 진짜 센스쟁이야. 자, 여기, 자, 우리 실장님 주피터, 제가 좋아하는 주피터 여기다 딱 들고 왔습니다. 이 주피터 사이즈가요, 자, 사이즈 체크해드리면요, 11.5cm 사이즈 화분입니다. 자, 종이컵 이렇게 두었을 때 요런 사이즈예요. 자, 이 아이를, 자, 민공방문 제가 여기다 옆에다 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예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화분 색깔 컬러에 들어가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거, 자, 우리 고객님들 지금, 자, 나 분갈이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민공방문 한번 만나보실 수 있게끔 제가 예쁜 화분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 예뻐, 예뻐. 여기 보세요. 정말 예뻐, 예뻐, 예뻐. 제가 이렇게 모아놔봤거든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고객님들, 자, 식재를 해놨을 때 예쁜 화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자,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 나는 그냥, 자, 키핑장에서 요 아이 두 개 딸랑 갖다가 요렇게, 딱 요렇게 인테리어처럼 딱 올려놓고 싶어 라는, 자,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에 지금 6만원에, 자, 코사지, 자, 꽃 코사지가 붙은 항아리, 자, 4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자, 코사지, 자, 꽃만 표현을 해주셔도 진짜 감사할 노릇인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큐비까지 붙여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손이 얼마나 많이 갔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사이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자, 옆에 지금 3번과 비슷한 동일한 고런 사이즈일 것 같습니다. 자, 11cm 동일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높이 사이즈도요, 자, 10.5cm에서 11cm가 나오는데요, 10.5cm 조금 낮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보시면요, 핑크에, 자, 꽃은 이렇게 두 가지로 꽃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자, 요거 보시면은요, 자, 요 꽃, 아우, 꽃 예뻐. 세상에, 여기다가 이런 꽃에다가 여기다가 방울방울 하나씩, 요거 하나씩 더 이렇게 해주시기도 참 요거 어려운 건데. 자, 거기다 여기다가 세상에 요거 무당벌레까지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요거 무당벌레 표현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예쁘지 않으세요, 우리 고객님들? 저는 진짜 이 화분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자, 우리 이 실장님 원래 민공방문 잘 안 쓰셔요.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민공방문 너무 예쁘다. 우리 이 실장님 자리에 가면은 거의 란다분이 많죠. 왜? 화려한 보다는 이제 또 고런 화분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자, 우리 고객님들 화려한 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요 민공방문 오늘 새로운 아이 디자인, 자,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이가 4번입니다. 4번 두 개에 6만원짜리 사이즈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너무 예쁩니다. 자, 제가 지금 주피터 옆에다 갖다 놓고, 아우,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흰색 바탕에, 자, 이거는 온 컬러에다가 흰색에다가 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너무 예쁘고요. 자, 여기는 투톤 컬러예요. 투톤 컬러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너무 예쁘고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 새로운 색상이에요. 요거는 보지 못했던 색상이에요, 민공방문에서. 근데 이렇게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요. 근데 아, 요 컬러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색상이, 자,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색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색상도 제가 원래 조금 겨자색을 좋아하는데, 요거는 약간의 겨자를 조금 진하게 말아놓은 겨자 그런 색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자, 외두 사이즈 얼큰이를 식재해도 예쁜 아이가 이 민공방문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해서요,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3번과 4번, 자, 3번은 두 개에, 자,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4번은 두 개에 6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사이즈를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민공방문을 보시면서요, 우리 고객님들 눈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자,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드먼이었습니다.